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유의 2022년 시즌 그리팅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즌 그리팅이 이렇게 도착을 해 있죠. 이렇게 아이유의 사진이 들어 있고 약간 상자 박스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살짝 까져가지고 비닐이 벗겨졌으니까 이걸로 벗겨서 뜯어보겠습니다. 포장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땡큐. 2022년 유에나. 자, 유에나 분들에게 보내는 땡큐. 메시지 카드인가요? 짠! 아, 그러네요. 유에나야, 올해도 우리 건강히 살아갑시다. 너무 보고 싶은 울 유에나, 올해는 울 유에나 거 모든 일다잘 풀려라. 지은. 아이유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땡큐. 그리고 자, 선물 상자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짠. 오, 예. 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폴라로이드 카드가 있고, 이거는 뭐지? 그리고 다이어리. 아, 일단 다이어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즌 그리팅도 굉장히 풍성해 보입니다. 아이유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다이어리처럼 위클리 플랜, 뭐 먼슬리 플랜 이런 것도 있겠죠? 중간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네, 다이어리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뭐 특별히 뭐 스페셜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이어리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특별한 거는 아이유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시즌 그리팅 스티커가 되겠네요. 되게 귀여운 스티커예요. 아이유가 작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티커,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폴라로이드 포토카드 세트인데요. 몇 장이 들어있나요? 꽤 많아 보이는데, 여섯 장인가? 자, 보겠습니다. 요런 폴라로이드 포토카드. 오, 곰과 같이 찍은 사진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요렇게 요런 특이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두장 있습니다. 총 다섯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포스트카드고요. 포스트카드도 꽤 많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뒤에는 뭐 없죠? 네.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아, 이거 12장이네요. 월별로 한 개씩인가 봅니다. 네, 보통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데 그렇진 않고 따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또.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거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뒤에 사진이 없네요. 이거 뭐 세트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꼽는 건가? 이렇게 뭔가 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력 캘린더가 있습니다. 혹시 뜯어서 해보겠습니다. 뜯어서 이쪽에는 아이유의 사진이 나와 있고 이쪽에는 달력과 사진이 같이 나와 있네요. 이번 컨셉의 캘린더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투두리스트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동물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대부분 아까 표범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다람쥐도 나오고 네, 이렇게 캘린더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돌려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좀 짧게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것으로 아이유의 2022년 시즌 그리팅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